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보수 아파트를 뭐 앞에 그저 마당만 그 하고 통과하고 다시 요 지금 대리석대 따라서 내려갑니다. 이제 동대신동, 동대신동도 지금 그 이제 위에서부터 쫙 계단을 따라서 밑으로 쫙 제가 지금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수동입니다. 예, 뭐 참고로 보수동이나 동대신다가 보수동 정확한 동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보수동 보수 아파트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아까 저 오름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제 오름이를 타려는 아닙니다. 다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동대신동에서 제가 밑으로 쫙 내려가겠습니다. 골목골목 내려가서 다시 제가 보수동 쪽으로 와서 오름을 타고 제가 제 볼일을 보겠습니다. 예, 일단 동대신동까지 제가 가보는 게 현재 오늘 예. 목적입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자, 계단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계단, 자, 예, 자, 저는 지금 여기 보수동입니다. 예, 동대신동 쪽으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예, 좀 돌아갑니다. 예, 자, 예, 저는 동대신동 예, 이 피난세상 앞에 있습니다. 우르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 보셨죠? 약간 노란 기둥이 있고요. 돌아가는데 보수동에서 올라오는데요. 노란 기둥이 있고 여기서 우르미가 끝나는 곳입니다. 요 타면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예, 쉽게 내려가지요. 말버스 안 타도 되죠, 저는. 말버스가 우르미 때문에 예, 말버스 영향을 받게 됐네요. 예, 자. 저도 난 저걸 이용해 볼 겁니다. 근데 오름 한번 올라 한번 내려가면 좋은데 두 번씩 한번 하면 힘들어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동대신당 볼일 보고는 저 오름을 타고 제가 올라올 겁니다. 자, 지금 동대신동으로 지금 부동산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한 3분의 1은 없어요. 예, 나머지 이제 그거 3분이 있고 막 그래요 지금 부동산이. 예, 그러나 저는 막 이거 뭐한 보름 단위 한 번씩은 또는 뭐그 20일 단위 한 번씩은 꼭 찍어 올릴 겁니다. 예, 부동산이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처럼은 초창기에는 중점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중점은 아니더라도 여기도 보수동에 속합니다. 제가 동대신동으로 가서 동대신동 아까 보수동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예,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로 여처럼 뭐 엘리베이터 설치라거나 그리고 어디 되는 곳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는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없으면 그냥 계단 따라 이렇게 촬영하면 됩니다. 조금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수동이고, 이제 동대신동이 가까워집니다. 저기 이제 해강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은 동대신동,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여기는 보수동입니다. 예, 그리고 보수동 이쪽에는 자, 빌라들이 좀 적습니다. 예, 저쪽보다. 보수동 책방 골목 뒤에는 빌라들이 많습니다. 그 국제시장과 가깝고, 또 장할지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자리가 많았었거든요. 전에도. 또, 중앙동, 남포동이 많습니다. 예, 그다. 예, 일자리를 멀리 안 가고, 이제 그래서 그거가 막 발달된 겁니다. 빌라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빌라를 지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조막조막한 빌라들.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막 이런 거고요. 예. 여기까지는 보수동입니다. 저 해강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저쪽은 동대신동. 이쪽은 지금, 보수동입니다. 예. 이제 구 구청마다 그 살림살이를 보면은 중구가 영 좋아요.
예, 그 서구보다 예, 중구는 지금 그 남포동 강북동도 끼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좀저 서구보다 괜찮아요. 저볼때 서구는 병원들이 많긴 많지만도 병원이 그거 다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도 이 해남을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중구 쪽은 잘 해놨거든요. 이런 데보단 예, 이런 데보단 지금. 이건 좀뭐백 그대로인데 이제 중국 쪽 가보면 이걸 다그 무슨 그림을 붙여놨어요. 고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또 다른 혜택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요저 중국가 네. 저희 인생을 이제 지금 제가 현재까지 살아보니 너무 빨라요. 이런 뭐 인생의 길에서가 뭐 이런 번복하고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예, 지금 제가 너무 짧다. 예, 그래 싶어요. 예, 너무 짧구나. 예, 그래 싶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 말을 왜 제가 하냐 하면 이제 젊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하면서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 한두 개만 이래 해도 직업을 예, 그것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직업만 다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또 그런 그막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집도 그래 팔고 사다 팔고 사다 하는 것도 그런 있어야 팔고 사는 거지. 그 쉬운 것도 아니에요. 지나 보니까 한번 사고 팔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번 팔고 난 뒤에 이제 그 공백 기간에 집이 뛰어버리거든요. 굉장하게. 예, 그래도 또 손해보고 막 그래요. 예, 저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인생은 너무 짧구나. 금방 지나간다. 예, 이래 보여집니다. 예, 금방 지나가요. 예, 금방 막, 금방 또 뭐, 숨쉴틈 없이 지나간다 할까요? 제가 생각, 자, 이건 동대신동입니다. 좀 분위기 다르죠? 예, 동대신동.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아무 골목이나 지금 내려가는, 첫 골목에서 그냥 내려가 보는 겁니다. 예, 해강고등학교 지났습니다. 요 해강 뒤편이고요. 자, 이건 동대신동입니다. 요 달라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골목골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다가 막히면 또 돌아오르고요. 자, 요 동대신동입니다. 자, 동대신동 방문. 예, 동대신동 방문. 예, 동대신동 내려가 봅니다. 보수동은 빌라 같은 게 많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동대신동입니다. 사람 다 살고 계십니다. 요도 좀 빈집 아닙니다. 이거 다. 예, 채소도 가고 있고요. 아, 요거는 옥상이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보니까 요건 이제, 빈집일 수 있어요. 지금 옥상이 지금 관리가. 사람 살것 같으면 이렇게 관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산다고 맞고요. 여기 사람이 살고 있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아, 꽃이 여러 개 심은 한 하나, 둘. 아, 네 그루. 아, 네 그루 심었네. 저도 이제 나만 봐야 됩니다. 대나무 좀 심어 놓고. 예. 동대신동 쪽은 동대신동인데요, 지금. 예, 동대신동입니다. 동대신동 저 밑에까지. 그럼 이렇게 있습니다. 예, 동대신동을 지금 빈집 터고요.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 있는 거 모르겠네요. 가보겠습니다. 예, 길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일로. 예, 이걸로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올라가 봅니다. 예, 동대신동. 길도 못 찾는 거 아이가. 동대신동입니다. 서구 동대신동, 중국 보수동입니다.
동대신동을 걷고 있습니다. 아, 이건 개인주택을, 기름은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 빌라에 올라간 데입니다. 길이 있나? 여기로 길이 있네요. 여기로 길이 있습니다. 여기로. 동신동입니다. 앞으로. 저까지 끝이네. 끝입니다. 저기 집에 가요. 헷갈리네. 자,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아인 같기도 하고, 마전 같기도 하고. 아인 같기도 하고, 마전 같기도 하고. 밑에 같기도 하고. 아인 나가면서 올라가 봅니다. 아주 밑에 계단이네. 자, 또 다른 데 위로 올라갔다가 다른 데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망량로 길입니다. 이거는 해광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대천공원입니다. 공원 아니라도 대천공원 그 에어리어입니다. 지역입니다. 이게 민주공원, 중앙공원. 자, 다음 길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100%는 다 찍을 수 없는데 좀 이렇게 험악한 데를 한번 찍어 보려고 제가 이제 그래서 댕기 사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자, 저 길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로 내려가서 비스타 동원 이 앞에 재개발한데 저는 돈 된 데면 다 하고요. 삼복도 이거 다 재개발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재개발을 안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재개발을 안 하고 지금 저 밑에만 지금 해놨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저 밑에는 언제든지 땅 뒤에 될 건데 무슨 건설회사들 급하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동대신동입니다. 제가 위에서 다른 골목을 지금 한번 내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제가 이제 다른 동대신동 지금 이제 동대산 비일 동대신 비일 되어 있고 요 밑에 지금 이렇습니다.
예, 동대신동. 예, 동대신동은 지금 요 이제 빌라들이 요 도로변에 있고 위에는 지금 저 보수동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이게 지금. 예, 동대신동. 저는 지금 이걸로 좀더 내려가다가 요는 지금 동대신동 완전 삼복도로는 아니고 바로 밑에 도로입니다. 아까 그거 지금 일로 쭉 내려가면 아까 오름이 그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 지금 요 보동길이라고 하는데 보수동에서 동대신동 통하는 길이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보동길이. 예, 좀 여기로 쭉 가다가 저는 촬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나오면은 여긴 지금 이제 그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지금 정비가 많이 되었어요. 그거는 중복도로입니다. 중복도로, 삼복도로 밑에. 예, 중복도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차다 들어옵니다. 예, 요 지금 요 동대신동, 예, 동대신동입니다. 아, 요 홀쭉하게 해갖고, 예, 높다랍니다. 예, 층고는 높습니다. 예, 층고는 높고, 높다랄 수 있습니다. 홀쭉하게 해갖고, 파크빌라 이런 거 있습니다. 예. 아, 저기 보수 아파트 같습니다. 저기, 예, 보수 아파트, 저 꼭대기 저거, 예, 보수 아파트, 노란 거. 보수 아파트가 하여튼, 예, 저 뒤에 놓은 거. 예, 보수 아파트, 보수 아파트, 보수 아파트, 아닌 것 같습니다. 보수 아파트 구멍이 앞에 있는 저건 보수 아파트는 아닙니다. 예, 다른 겁니다. 예, 보수 아파트는 아니고 다른 거고요. 예, 보수 아파트는, 아, 참, 옆으로 돌아가. 위치가 다르네요. 아, 여기로 이제 올라갑니다. 망량역길. 아, 이 그렇네. 아, 이거 지금. 여기 공원 비슷하게 있고요. 아, 일단 여기로 이제 쭉 들어가서, 아까 오름이, 예, 오름이 있습니다. 이 편은 세상 지나면 있습니다. 이 편은 지나야 오른편에 있습니다. 예, 이건 동대신동입니다. 예, 동대신동 앞에 하랑초등학교 밑에 보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 미술점 끝에 보면은 하랑초등학교 나옵니다. 그 동대신동입니다. 하랑초등학교. 아, 이거 가리겠네요. 예, 학교 건물 뒤에 있습니다. 하랑초등학교. 예, 뒤에 있습니다. 아, 여기도 계단, 여기 계단 이까야 되세요. 아이고, 계단. 아이고, 계단 깁니다. 긴데 막, 이제 이게 막쫙 바로 된게 아니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길이 다 있거든요. 예, 세대로 들어간 길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런 거, 오름이 타고 올라가려고 내려갑니다. 오름 때는 완전 제가 이제 노숙이 바뀌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또 다리가 움직였을 건데. 예, 오름이 이제 없으면 또 오름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 예, 밭에다 열을 심으면 안 돼요. 향나무를. 그냥 텃밭에도 가는 게 텃밭에도 되는데. 여기 뭐빈 공지 같은데 이게 지금요. 개인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장님 저 앞에 보니까.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럼 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일로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고, 예, 큰 길까지 내려가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예, 오름비가 저 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내려갑니다. 아, 여기는 보수동일 확률이 좀 있네. 이거에, 보수동. 이건 지금 보수동으로 제가
요까지는 예, 보수동하고 아, 이거 보수동 맞네요. 일단 이거 보수동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보수동입니다. 여기 내가 둥글둥글한 도로가 보수동 꽃동산 맞네요. 여기는 보수동입니다. 지역이. 예, 그게 아까 저 내려갔던 그건 동대신동 맞았고요. 여기는 지금 보수동 길입니다. 예, 동대신동. 예, 동대신동 보수동 사이에 있는 길인데요. 저건 지금 제가 이제 보수동 쪽에 내려가고 오름이 타려고 내려가는 겁니다. 오름이 타보려고.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냥 보수초등학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좀만 예, 그거 타보려고. 안 그러면 이길로 쭉 가면 또 되게 오름이 탈 필요 없는데. 자, 오름이 타보려고 내려가는 겁니다. 아, 이거 뭐 그리 뱅뱅뱅 돌아가면서 이 코스 괜찮네. 이거는 지금 이거, 예, 이거 두번또한번 돌고 두번 돌고 예, 올라가네요. 예, 이 코스 괜찮네. 이게 지금 저 우연히 이거 발견했네. 예, 달팽이처럼 올라가는 거. 예, 올라가 한번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있어요. 아, 이건 뭐 쉼터. 예, 길거리 쉼터. 예, 나무가 꽉 건드려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예. 오름이 타고 지금 올라갑니다. 그래도 지금 이거 뭐 제가 한 1시간 걸었고 지금 한 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지금 보수 한번 한 2시간은 걸었습니다 제가. 근데 오후에 자, 여기 아직 완전 평지는 아닙니다. 완전 평지. 평지 비슷하게 왔습니다. 밖에 나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수동입니다. 예, 이제 제가 보수동 넘어왔습니다. 예, 이제 저 동대신동 그 촬영하면서 제가 막 그냥 촬영하는 겁니다. 예, 뭐 어차피 아까 찍은 게 아니라서. 예, 오름이까지 찍겠습니다. 오름이가 도착하면은 촬영을 중단하겠습니다. 보수동대 좋습니다. 보수동 도시재생사업 집수리사업단. 예. 집수리사업단 여기고 가만있어 보자. 일로 가야 됩니다. 예, 일로 가고 예, 보수초등학교 제가 이제 발견합니다. 네, 보수초등학교 지금 갑니다. 아, 요거 뭐 요양병원이네요. 요거 요양병원 여기냐? 아, 여기 메카피부야. 요거 요양병원인 것 같습니다. 요 안쪽이. 아, 요 요양병원이네. 병원이 주택가에 있네. 뒤에도 뚝지난 앞에 뭐. 예, 여기 병원입니다. 예, 여기 병원입니다. 문도 크고, 예, 무슨 걸어. 잠가 놨네. 문도 걸어 잠가 놨네. 이상한 걸어. 어디, 예. 첨단요양병원 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보성, 여기 뒷길입니다. 제가. 동대신동 쪽에 있는 그 보수동 요 평지인데요. 보수동 대부분이 빌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틈틈이 빌라로 다 개발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시장 자갈치, 그 다음에 부평시장, 이런 데 이제 수요가 필요했거든요. 일자리.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발전된 겁니다. 자, 여기 보수초등학교네요. 자, 저는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뭐 고층은 아닌데 빌라입니다. 빌라 4층, 예, 4층, 1층은 주차장, 예, 4층 빌라. 예, 뭐 가족처럼 사는 겁니다. 자, 이곳으로서
동대신동 한 바퀴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오름 위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